아니요. 안녕. 잘 지냈니? 나야 뭐 잘 지내지. 와, 미치겠네 이거. 예. 네. 뭐 그래. 얘기해봐. 컨셉이 이런 건 좀 양해를 부탁하고. 그럼 이해하지. 너는 누구야? 나는 소상공인 방송 정보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 강윤서 팀장이라고 해.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그렇지. 나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소상공인 분들 그 제품 홍보하는 일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진출하시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 너가 그렇게 돈이 많아? 나는 돈이 많지 않아. 난 돈이 많지 않아. 아닌 것 같던데. 왜?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지? 근데 어떻게 다 구매해? 이게 나는 사실 출연료를 현물로 받아. 좀 손해 아닌가? 나는 그 월급을 현물로 받아. 거기까지만 하자. 말수가 좀 적던데. 아니 그 말수가 적은 거는 우리 나보다 더 재미있게 소상공인분들 제품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워낙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더 잘하실 수 있게끔 놔두고 그리고 내가 꼭 해줘야 될 이야기는 내가 해주고 나는 그 전략으로 좀 가고 있지. 그래도 오늘은 좀 분발하자. 알았어. 열심히 할게. 또 너가 그렇게 그 유통을 잘해? 유통을 잘한다기보다는 관심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내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시고 또 어떤 식으로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하시고 마케팅 전략들을 끌어가실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나도 같이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나도 같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많이 알게 되었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 힘을 내자고 한마디 좀 부탁해.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정말 그 어려운 시기를 버텨오셨고 앞으로 우리 가야 할 길이 머니까 모두 더 힘내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